그 은행들이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빨간 선이 규제 금리예요. 그러면서 단기 금융 상품들이 이때는 파란 선이 이제 단기 금융 상품 금리인데 별볼 일이 없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파란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세 달짜리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훨씬 높게 되잖아요. 벌써 70년, 7, 8년, 70년대 후반 80년대 물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뛰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은행들은 그 규제에 묶여서 예금금리를 못 높이는 상황인데 시장금리는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머니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그뭐그세 달짜리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게 되니까 은행에다 예금하면 예를 들어서 5% 주는데 똑같이 그 이상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미국 국채를 사면 한 15%를 준다고 그러면 누가 예금을 하겠어요? 그죠? 다 국채를 사지. 그래서 돈이 예금에서 쫙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머니마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니마켓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랑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금리를 받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었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일 수도 있어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대출금리랑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흘러 들어오고 돈이 흘러나가는 시점이 통상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캐시 타이밍 또는 캐시 미스매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를 머니마켓이 잘 해결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예금하고 대출받고 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은행은 또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예금금, 그러니까 돈 맡길 때는 그더 높은 이제 저기 투자 수익을 줄수 있고 그리고 돈 빌릴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머니마켓이 이런 그 캐시 타이밍의 불일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이 그뭐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줄여주고 이런 그것을 전문가로서 줄여주는 데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머니마켓도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규제에 묶여서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머니마켓은 이렇게 캐시 타이밍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여러 종류의 이제 그 단기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 단기 금융상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단기 금융상품의 참여자들은 또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Federal Funds Mark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Federal Funds Market이 우리가 중앙은행 공부할 때도 배웠던 거죠. 그 Federal Funds 금리가 5.28인데 Prime Rate는 이건 은행에서 우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할 때그 빌리는 금리가 8.25인데 이런 Federal Funds Market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리면 5.28이고
커머셜 페이퍼는 이제 기업 어음이죠. 이거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다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Federal Funds, Commercial Paper, Bankers Acceptance, 줄여서 이제 BA, 뭐, BA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리보라는 정기예금 금리이고. 자, 이런 단기 금융 상품의 금리들이 은행을 통한 그 우대금리보다 다 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다 이런 데서 빌리는 거죠. 오케이? 이건 이제 외국의 우대금리.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빌이 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참고로 채권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T본드, 여기다 쓸까요? T본드, T노트, 그다음에 T빌. 근데 T본드는 만기가 10년 이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레저리 본드 또는 T본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T노트는 만기가 10년 이하 1년 이상인 거를 T노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다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죠. 만기가 1년 이상이니까. 근데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만기가 1년 이하인 거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T빌입니다. 그래서 T빌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리가 제일 싸죠? 정부가 발행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단기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누가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있고, Federal Reserve System의 그 많은 은행들, Fed Bank, Member Bank, 이런 사람들이 다 머니마켓에 참여를 하고, 상업은행도 참여를 하고,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investment company, finance company, 보험회사, pension fund.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큰돈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는 거죠. money market mutual fund는 mutual fund인데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여기도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다 참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 개인, 투자자 다 참여를 하는 시장이 머니마켓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기 금융 상품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단기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트레저리 빌부터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이고 이거를 정부가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증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만기가 1년 이하이면서 통상 할인채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할인채가 뭔지는 우리 채권 금리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만기일은 28일짜리부터 1년짜리까지 있습니다. 28일부터 1년짜리까지 있고, 통상 이제 디스카운팅을 하는데, 디스카운팅을 할 때, 글쎄요,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그럴 거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기일에 이제 1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할인이 돼서 996.37로 팔리는 겁니다. 그럴 때의 금리 계산은 우리가 금리 공부할 때 사실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리뷰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한 금리 계산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된 금리가 이런 T-bill의 금리로 저기 이렇게 공시가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